네, 댄 일렉트로의 메탈 머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까만색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구를 지키는 기타 네. 지지기 네, 지지기 댄 일렉트로 시리즈 계속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정말 선생님 말씀하셨던 메탈 버전. 자, 그래서 이름도 멋있게 XT 네, 메탈 왜? 최물로 왜? 막 이런 느낌의 네, 강력한 XT 네. 지난 시간에 59X 모델이 가격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네. 지난 시간 할인가 기준으로 57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5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이제 한 25% 정도 가격이 오른 거였고 거기서 추가로 한 10% 정도가 더 오른 건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줄지. 지금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계속해서 티나게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 스펙을 바로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19kg. 조금 무거워졌어요. 네, 이거 브릿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두께 42+2mm. 10프렛 뒷둘레는 73mm고요. 네, 9프렛을 쳤습니다. 네, 9프렛을 쳤죠. 네. 네, 그다음에 바디에는 역시나 플라이우드. 네. 이게 그냥 뭐. 합판이에요. 메조나이트입니다. 메조나이트. 네, 메이플 C쉐입 4개. 네. 너트 너비는 41.91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14인치 35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죠. 프렛은 21프렛까지. 그리고 픽업은 듀얼 험버커 립스틱 브릿지 픽업 두 개가 또 들어가 있고요. 네, 멋있어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라지 하우징 싱글 코일 넥 픽업 장착이 야. 되어 있어서 X하고 픽업 구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원 볼륨 원 톤에 푸시풀 예. 되고요. 스플릿이 돼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날리고 인사이드를 네, 남기죠. 브릿지가 윌킨슨 비브라토 브릿지가 들어가면서 XT 트레몰로 유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암 업도 지금 꽤 되죠. 되는 네. 네, 꽤 돼요. 한 반음 정도 됩니다. 다이야야.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메탈 머신에서 어떤 사운드가 날지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기조는 X랑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비슷할 것. 마샬이고요. 했고요. 예. 험버커. 이게 얇고 이렇게 더블 커터웨이가 돼 있었고 하이 포지션을 연주하기 쉬울 줄 알았더니 제일 어렵군요. 이게 여기 있어. 네. 여기다 대고 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죠. 이렇습니다. 네. 네. 뭐, 뭘 뭐. 높은 걸 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네. 여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뭐. 폐기물에서 뭘 바래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레드록의 저건데 메탈 머신이니까. 메탈스러워요. 좋다. 멋있다. 네. 멋있어. 마샬 헤인데 좋네요. 좋아요. TS9까지 안 되겠다. 별로 의미 없네요. 세네. 네. 세네요.
계속 깔끔하네요. 네, 뭐 X와 거의 소리 비슷하네요. 네, 근데 확실히 뭐 암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사운드가 네. 재미가 있네요. 자, 그래서 또 메이킹 클린 이번엔 코러스를 넣고요. 빼고 가운데. 자, 그러면 네. 벌써 좋네. 어이구야. 전세상 클린 네. 좋아요. 저 바삭바삭한 소리 참 아, 좋네. 독특하죠. 어, 그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 좀 이번 뭐 어디 반주에다 묻혀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좋습니다. 레드락을 넣고 가끔 제가 RC 부스터를 한번 밟아보고. 굿. 확실히 사운드는 비슷한데 예. 저는 암이 있는 게 네, 뭔가 좀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이 댄 일렉트로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독특한 사운드의 기조에 좋은 양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암이. 네. 뭐 저희가 뭐 메탈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메탈 컨셉으로 나온 기타 아니고 아니고요? 저희가 농담처럼 그냥 예.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 없네. 시청자 한주 평 드릴까요? 자, 시청자 조평은 2519화의 PRS SE 폴스 기타였습니다. 폴스 아, 기타. 아, 그건 좋습니다. 그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에 톨길버터님 한번 더 드릴게요. 이제껏 SE에서는 듣지 못했던 퀄리티가 나오네요. 덜덜. USA 폴스 기타를 맛보게 해서 넘어오게 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 기세를 타서 408, 509 같은 모델도 SE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주평, 펄스 기타인 줄 알았는데 폴스 기타 맞네. 맞네, 맞아요. 맞아요. 펄스 기타 아니고 폴스 네. 기타. 톨길버터님, 네, 저녁 기념 2연속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이게 활용도도 높고 선명도는 아유 뭐 기타 싼데 선명도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댄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존서 댄서 네. 네. SUHR이죠? 서가 댄서 네, SUHR 아, 좋아요. 자, 존서 아니고 댄서, 댄서. 네. 네. 과분했나? 약간 과하지 않았나? 약간 과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존서는 그 많은 양의 막 엘도 마호가니를 사용하는데 합판이잖아. 네. 존서는 지구를 죽이는 기타 이건 지구 살리는 그렇다고 또 존서가? 그렇게 지죽기까지 지죽기 지지기 예 지지기 지지기 예 네, 지지기 지지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밥으로 하려 그러지 그죠? 그쵸 꽉 아까 뭐 찻밥 했고요 네. 해밥 했고요 해밥 했고. 이번에는 조금 한 방이 있다 묵직한 네. 그래서 돌솥 비빔밥 좋네요. 네, 돌솥 비빔밥 네, 괜찮네요. 돌솥 비빔밥 이 암이 돌솥의 역할을 네,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팔팔 끓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화끈한 기타 돌솥 비빔밥 김가루 뿌린 것 같이 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데니엘트 오브 XT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64 XT 66만원 야, 야 이거 뭐 비싸죠. 굉장합니다. 어쨌든 가장 지금 저희가 했었던 네, 데닐렉트로 중에 가장 고가의 모델이기 때문에 커스텀샵을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몇 대? 네, 몇 대 몇? 네,
99. 네, 99.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 점수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은 게 66만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지고 있는 뭔가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과연 무슨 밥이 될지. 네. 네, 다음 시간에 59XT에 이어서 64X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